날씨 좋다 이런 날 하나가 아니라 둘이면 참 좋을 텐데, 그쵸? 여러분, 5월에는요 부부의 날이 있거든요. 이 부부란 무엇일까요? 아, 저는 아직 결혼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긴 좀 힘든데요. 오늘 여기 40년이 넘도록 따뜻한 부부의 정을 나누고 계신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뵈러 왔어요. 여러분, 오늘 그 따뜻한 사랑 속으로 함께 해보시죠. 아흔의 나이에 가까운 부부가 있습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 만나 5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부부의 얼굴은 매우 닮아 있는데요. 둘이 만나 하나 된 부부의 날, 부부축제에서 수상을 하게 된 박용선, 안간난 부부의 사연을 만나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부부애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정겨운 시골 밥상이 한상 차려졌는데요. 늘상 그랬듯 부부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정겨움이 가득합니다. 빵 하나 싸면 지어놔야지. 나만 또 한쪽은 넣어. 파도 넣어야 맛있다. 내가 싸줄게. 당신. 이처럼 서로를 위하는 한 쌈에서도 부부 금슬이 드러나죠. 안녕하세요.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어우, 집밥이다. 같이 밥 먹을까요? 어머, 집밥 저도 먹어도 돼요? 네. 이게 오자마자 웬 횡재일까? 처음 본 저에게도 함께 식사를 권하는 푸근한 시골 인심이 느껴졌는데요. 맛은 또 얼마나 있던지요. 아니, 제가 인꼬부부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인꼬부부라고 얘기하면 남의 집이 얘기하면. 아니, 어떠세요? 남들이 인꼬부부다 그냥 하시는데. 평생 이렇게 그냥 살아왔다는 거지, 그거지. 뭐. 두 분은 이제까지 정확히 몇 년을 살아오신 걸까요? 한 50년 넘게 살았지. 53년. 딸이 올해 51살이요. 아, 따님이 51살이세요? 네. 남편 박용선 어르신은 젊은 시절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 유공자인데요. 이런 늠름한 남편과 다소곳한 아내는 첫눈에 서로가 자신의 짝임을 알아봤죠. 부부는 100년 가약을 맺고 어느덧 50년 넘게 결혼 생활 중인데요. 아니, 근데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예요? 한 번 내가 그 전에 전기수금을 댕겼어. 네? 내가 전기세 받으러. 그때 갔다 불원을 갔다가 딱 보니까 생김이 펌프점하고 마음씨가 괜찮을 것 같고 그래갖고 대박 이제 했더니 또 거기 자인 장모님도 대박 보더니 좋은 낯으로 다 인정이 되더라고. 합격이 아니라 그때 당시 허락식으로 이제 좋은 낯으로 떠서 되다가 자꾸 댕기다가 한 서너 번 왔다 갔다 했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50년도 넘은 결혼 사진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제 좀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그렇지. 젊어서는 좀 괜찮았구나. 아, 내가 젊어서 좀 괜찮았구나. 이거를 결혼 사진 보시면 느끼세요. 야. 아내는 눈이 한쪽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졌지만 부부는 봉사 활동을 통해 다른 이에겐 베풀고 서로에겐 의지하며 자수성가 해왔는데요. 야, 참 사진 첩에 참 결혼 전부터 하시고 나서 좀 많은 게 담겨 있는데 50년이 말이 50년이죠, 그렇죠? 두 분이서 50년 결혼 생활 중에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일은 젊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뭐 벌은 것도 없이 나이만 이렇게 먹었잖아요. 이제 그래도 손녀딸이지 손녀애들이지 뭐 애기들이 그래도 이쁜 짓을 하면은 이쁘구나 그래. 그러니까요. 저 그것도 궁금해요. 두 분 건강 비결이 뭐예요? 너무 건강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밥 먹어봤잖아. 그렇게 반찬 잘해주고 공경을 해주니까는 건강하게 나온 거.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 건강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겠죠? 소소하게 밭일하며 지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반일하는 모습조차 합이 묘하게 잘 맞는 것이 지난 5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언뜻 보이는 듯합니다. 아니 근데 아버님이 저는 표현을 안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뜨겁다고 얼굴 탄다고 모자 갖다 주시고 막 밭에 계실 때는 옆에 와서 붙어 있으라 그러고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 반일 잘 했지 말라 그래고 내가 했고 그래 좀 더 내가 조금 더 했고 진짜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야 진짜 제가 이 사이에 껴도 되는지 지금 걱정될 정도로 두 분이 이렇게 너무 사이가 좋으신데 인코법으로 소문이 나셔가지고 또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뭐예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내일 모레 19일날 문화원에서 상을 준대요. 무슨 상인데요? 나이가 먹도록 잘 살았다. 그러니까 부부상이래요. 그럼 올해 부부상 수상자 부부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 부부상 원주시 문마급 박용선 안간남. 박용선 안간남 부부는 이번 부부축제에서 희망 부부상을 수상했는데요. 아니 아버님이요 분명히 이 표현이 없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또 어머님 앞에 두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약간 영상 편지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버님? 아 좋죠. 뒤에 나오셨어. 어머니 잠깐만 들어가게 해요. 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아직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하고 오랜 세월 살아왔는데 참 이제도 남은 인생은 막 남지 않았잖아. 서로 의리 있게 참 잘 지내가고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어. 여보 감사해. 그러게요. 아버님 뭐가 한 달 마지막에 빠졌는데요? 사랑? 여보 당신 사랑해. 이래 뭐예요? 여자꾼 젊어서부터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차마 표현하기 쑥스러워 고이 접어두었던 말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안에 헤아릴 수조차 없는 부부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박용선 안간남 부부가 함께할 앞날에 건강하고 사랑 가득한 꽃길만 가득하길 바랍니다.